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길은 삐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은 늘 범죄할 궁리를 하니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뇌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명철한 자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를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저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물어버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난에서 자신을 지킨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거짓 증인은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아멘.